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무리를 지어가지고 원래 정치라는 것은 당위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리민복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냥 예 본인들이 울러다니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나눠먹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냥 대한민국 정치지 않습니까? 그건 우파든 뭐 좌파든 간에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면 나라도 뭐좀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본인들에게 약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은폐하고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건도 민주당 내에 조금 중립적인 인물을 임명했으면은 방송통신위원 임명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그 뭐 아주 뭐죠 극단적인 친명계 인물을 예 이재명은 전태일이다 이게 2023년 3월 21일 날 예 네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그 얼마나 여러분들 뭐 좋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야 자신이 어려울 때 예, 이렇게 뭐죠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막 해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그냥 한 자리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의리 하나는 참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아줘야 된다. 우파들은 그냥 갈갈이 이름 찢어지지 않습니까?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조금이라도 이름 남보다 앞서게 되면 그냥 뒤에서 음해하고 공작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알아줘야 되는 거죠. 뭐. 예. 단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이익을 위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이익을 위해서 뭐죠? 예, 타인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예, 입에 맞게 행동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전태일 열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뭐 제 양반 그냥 자리 생겼을 때 한 자리 얼른 주는 거죠. 최민희 전 위원은 뭐 아주 이 계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고위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고위원 후보를 한 신문이 보도한 걸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친명계 인물 가운데 아주 전통적인 인물이 정청래 의원에 필적할 정도의 인물이 최민희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명계 인사 가운데.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60년생이네요.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아주 전형적인 그냥 좌파의 길을 걸어왔네요. 이화여자대학 사학과를 나온 이후에 좌파 시사진 월간 말지 기자를 지냈네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렇게 하고 뭐 말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시대를 자고 살았는데 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죠. 한 사람은 좌익의 길을 걸어온 거고 한 사람은 우익의 길을 걸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하나 준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의 의리는 있는 거죠. 예, 우리 편한테 자리를 준 겁니다. 뭐 딴 거는 전혀 없고 예, 다르게 해석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뭐 이 최민희 전 위원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나오는 그런 멘트들을 보게 되면 예, 더불어민주당 방통위마저 친명 정의대로 만드나 뭐 자기 편한 게 자리를 하나 준 거죠. 예. 최민희 방통위원 야당 단독 가결. 예. 그래서 참 예. 의리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자기를 절절하게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한테 자리를 하나 준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파들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적을 잘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딱 장악했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뭐를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1년 정도가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대개 이름들 뭐 회사도 A란 회사가 B란 회사를 매수 합병을 했을 때는 A 회사 이름들 그런 TF팀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회사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잘라야 될지 뭐를 조사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전혀 손을 못 쓴 거죠. 거의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선거관리 문제도 그렇고 방통위 문제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예,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뭐 오늘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국사 교과서 개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완전히 뭐죠? 경쟁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구석구석이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집권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부서에 강한 뭐죠? 쇠 말뚝을 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외부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권력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어렵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 말뚝을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1년 이렇게 훨씬 넘어도 말뚝이 뽑아진 부분이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권력은 국민의 힘이 장악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전 행사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분인데 뭐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기대를 갖는 것까지 나무랄 수가 없는데 뭐 지금 굵직굵직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다. 뭐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